자, 안녕하세요. 듀얼트로닉스 인엑스 댐퍼 설치 동영상 리뷰입니다. 일단 라이트 거치대랑 기본 막대 댐퍼는 다 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 설치할 게 뭐냐면, 자, 요 고리입니다. 고리를 갖다가 홈 파젓는 쪽을 안쪽에 여기다가 먼저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mm 볼트 를 먼저 양쪽 구멍 나 있는 쪽에 양쪽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댐퍼 브라켓 밑에 하단부를 먼저 고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댐퍼 브라켓인데요. 요런 부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지금 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홈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먼저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끼워주시고, 5mm 볼트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멍 두 개가 보이시고, 양쪽에는 받침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구멍에다가 먼저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줄 겁니다. 우측에 두 군데, 그다음에 좌측에 두 군데는 그냥 임시적으로 조금 움직이도 괜찮으니까 좀 이따 잡을 거니까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X 댐퍼 X용입니다. 요거를 여기 보시면 봉에다가 요쪽 부분을 먼저 끼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또 구멍이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요쪽 구멍에 고정, 완전히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끼운 상태에서 같은 5mm로 이쪽에 보시면 구멍이 나 있거든요. 아까 브라켓 처음 설치한 브라켓에다가 완전히 고정을 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댐퍼 이쪽 부분이랑 처음 작업했던 브라켓이 완전히 고정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드 보트 볼트를 이제 꽉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구멍이 없는 상태인데 볼트로 움직이지 않게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자, 요쪽 면에 보시면 구멍이 없는 상태고요. 바닥면에 보시면 구멍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 구멍이 있는 상태가 밑으로 하단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멍이 없는 쪽입니다. 그걸 갖다 여기 댐퍼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정확하게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 브라켓은 왜 설치를 하냐면 2차적으로 댐퍼를 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한 번씩만 더 쪼아주시면 됩니다. 볼트도 자체를. 자,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하단분에 보시면 빨간 레버가 있는데 이게 장력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이. 자, 다 푸른 상태에서 지금 다 쪼았는 상태고요. 그리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다 푸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총 11단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보통 4단, 5단, 6단, 그거는 압력을 조금씩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착이 완료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상 듀얼 토론 X1X 댐퍼 설치 동영상이었습니다.